안녕하세요. 파닥파닥의 칠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그 동문수산시장에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많이들 놀러 오시잖아요. 저렴한 회, 가성비 좋은 회를 먹기 위해서 많이들 오시는데 그 회가 썰려 있어서 앞에 진열된 거를 판매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상인분들 중에. 그 회 중에 혹시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 사서 숙소에 가서 놓고 먹었는데 몇 점 안 먹었는데 회가 끝났네? 내가 돈 주고 사 먹었는데 양이 이거 진짜 이게 맞나? 돈 준 거에 비해서 양이 이게 맞나? 라는 그런 혹시 의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겪었었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심을 한번 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고요. 요거 구매한 시간이 11시쯤에 사서 4시에 제가 이걸 오픈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는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선도가 유지된 상태고요. 이렇게 은박 보냉백도 담아주셨고 뭐 젓가락, 소금, 간장, 와사비, 이렇게 나왔고요. 내려보시면 자, 참돔, 그다음 광어, 그다음에 고등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팩을 같이 담아 주셨네요. 그래서 만져보면 냉기도 있어서 굉장히 괜찮고요. 자, 이렇게 사왔습니다. 고등어, 광어, 참돔 이렇게 세 가지를 구매했고요. 자,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띄는데요. 고등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등어에 이렇게 피가 있잖아요. 사실 고등어 이렇게 단면을 썰었을 때 이 부분,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혈압육 부분입니다. 혈압육 부분이고 여기에 피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게 피가 비린내의 원인이에요. 피가 이렇게 고여있다는 말은 시간이 훨씬 더 지나게 되면 비려서 못 먹게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등어 사실 때 요 핏기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면 참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가볍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살수율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살수율이 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살수율이라는 말은요, 그 생선 1kg 짜리를 잡았을 때 순살,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순살이 얼마나 나오냐, 이거를 퍼센트로 나타내는 건데, 광어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칼질 잘하시는 분은 50%까지 나오고 대략 45% 정도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광어가 45%라는 말은 1kg를 잡았을 때 순살이 450g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돔 같은 경우에는 대략 38에서 35%를 잡아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보수적으로 35%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참돔은 1kg 잡았을 때 순살이 350g이 들어간단 말이죠.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살수율이 45%입니다 그래서 고등어 1kg짜리를 잡았을 때 순살이 450g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율을 계산해 보니까 고등어는 만원에 대략 180g이 들어가야 되고요. 광어도 180g 만원 기준. 그다음에 참돔은 이제 단가가 좀 높고 수율이 낮기 때문에 15,000원 기준 175g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그램수를 한번 떠볼게요. 자,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이렇게 싹 비웠죠. 100g입니다. 100g. 180g이 들어가야 정상인 겁니다. 조금 이것저것 용기다 뭐다 값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150g은 좀 이상은 들어가야 되는데 보다시피 100g입니다. 제가 이거 들었을 때 좀 많이 가벼웠거든요. 그래서 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100g 이렇게만 팔고 계신 거고요. 자, 그 다음 참돔은 껍질째 이제 마스크화를 해서
이렇게 회를 썬 거고요. 자, 120g이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175g이라고 했고요. 사실 조금 바가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일단은 참돔 120g. 고등어는 특별히 한번 제가 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번 겹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등어는 140g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180g이 나와야 정상인데 140 정도 나왔어요.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죠. 사이즈를 보면 뭐 보통 사이즈에 이러만한 보통 사이즈에 한 반쪽하고도 조금 더 준 정도입니다. 네. 근데 심각한 거는 상추랑 무나 이런 데에 피가 굉장히 많이 서려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피를 잘 뺐다고 해도 혈압류 자체가 이게 피, 그러니까 헤모글로빈, 피 성분이 있는 거라서 좀 잘 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보셨듯이 회에 포장되어 있는 중량을 재봤습니다. 근데 소매가로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었어요. 뭐 물론 여기 제주도에서 판매하시는 상인분들이 다 저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업자들이 꽤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소문을 듣고 관광객이나 지인분들을 만나보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분열된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바로 썰어서 포장해달라고 하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 회가 진열되어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꽤 지난 상품들도 있어요. 회는 한번 썬 순간부터 신선도가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에 썰어놓은 회를 저녁 7시, 8시에 저녁으로 먹게 되면 굉장히 살이 푸석푸석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식감과 맛, 그리고 비린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떠서 포장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상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물론 저도 장사를 하고 있고 이제 이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직한 게 굉장히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광객이라고 해도 아무리 뜨내기 손님, 뜨내기 손님이라는 말은 한번 왔다가 그냥 가는 손님들이죠. 그런 손님 때문에 바가지 씌운 일은 굉장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산물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죠. 시가, 그 다음 시세의 변동폭이 크다는 점, 이런 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업주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제발 그런 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판매하시는 상인분들께서는 계속 쭉 그 자세를, 스탠스를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열된 회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량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폭리를 취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들었던 어떤 하나의 썰, 소문 중에 하나는 좀 놀랍게도 광어 한 마리를 뜨잖아요. 이거를 진열하기 위해서 썰어서 포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같으면 네 접시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기술자, 칼 잘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얇게 코를 떠서 잘 안 겹치게 이렇게 해놓으면 심지어 8접시까지 넣는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접시에 들어가는 양이 그만큼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렇게 폭리를 취해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인가? 신뢰도는 떨어지고 돈은 벌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상인들을 비난하고 그러지 말아라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정직하게 팔았으면 좋겠다, 정직한 데를 많이 찾아갔으면 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이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저는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시장에는요 고질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인데요, 말이 어렵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격과 그 수산물의 질과 어떤 퀄리티 같은 것들을 사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는 사람들, 전문가들은 잘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그럼으로써 덤탱이를 받기도 십상이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고발하는 르포의 영상을 찍기도 할 거고 정보성 컨텐츠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놀러 오시는 관광객분들, 소비자분들이 제대로 수산물에 대한 정보를 알고서 드셔야 더 맛도 좋고 합리적인 가격에 기분 좋게 드실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발품을 팔면 사실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 업체에 가서 요거 뭐 광어 얼마예요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요 옆집 가서 광어 얼마예요, 아니면 갈치 얼마예요, 갈치 키로 얼마예요, 각각 점포에마다 다 가서 직접 협상도 하고 상인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어떤 물건이 좋은 건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인어교주 해적단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웬만한 수산시장의 그 시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어플이고 혹시나 영상을 보시고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세 같은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면 더 좋겠거든요. 그래서 꼭 덤탱이 맞지 마시고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수산물을 구매하셔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